한나야, 왜 용순이한테 아부하고 그래? 어? 대장으로 오시기로 했어? 용순이를? 용순아, 네 쫄따고 생겼다. 분홍이와 정배가 어저께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리 분위기가 차분해졌어요. 지금 보미만 조금 어수선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아직 어린 친구라서 무리 규칙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용순이한테 완전히 어리광을 피우죠. 강아지처럼 리더로 존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까 보미가 하나한테 가가지고 제 집 저렇게 가가지고 놀자고 신호를 하는데 하나는 보미는 배제시켜요. 밀어내요. 어리다 이거죠. 와, 나뭇가지가 휠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아침. 그리고 가을이도 많이 차분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통 이제 아침에 개들이 거실에서 주방으로 튀어나오면 주방에 있던 가을이가 막 으르렁대고 막 그런데 오늘은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행동의 변화죠. 점점 차분해지고 관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예, 방금도 지금 하나가 보미를 밀어내고 있죠. 배제하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꽃다이 편하게 냄새 맡으면서 눈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을이가 점점 개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키 타고 눈 먹고 있는 레오 올라가려고 눈을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먹는 거 아니거든요, 대장. 대장은 내 마음도 몰라줘. 그런 거니, 레오야? 눈치 우죠. 눈치 우죠. 눈은 다 내가 치울 거야. 눈치 우자. 테이블에 눈을 치울 거예요, 저는. 내가 왔어? 옆에 장착한 거야? 나한테 장착된 거야? 응? 네, 대장. 대장 옆에 장착하는 거 너무 좋아요. 어우, 기분 좋아. 장착 그만해라. 냄새나는 장착품이야 뭐. 장착해야 목욕해야 되겠다. 정배 분홍이 갔으니까 청소 대청소 또 한번 하고 내일 오늘 목욕 시켜야 되겠습니다. 냄새가 심하네요.
한 4개월 동안 목욕 안 했지.